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홉 번째 테마죠. 가정법 구문에서 혼합 가정법의 원리. 오, 말 되네요. 아홉 번째. 아, 요거 마무리 지금 안 지워졌으니까 마무리하고 가셔야지. 그러니까 항상 중동사 자리인지, 우리가 지금 답을 찾는 부분이 준동사 자리인지 아니면 본동사 자리인지. 그래서 준동, 본동, 본동, 준동 결정하라는 거예요. 마무리. 준동사 자리에 자동사의 과거 분사는 절대 불가. 단 한 번도 1%의 예외도 없습니다. 절대 불가. 왜? 명사 대명사 ing, 명사 대명사 ed가 나오면 명사 대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사이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후나 위치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 비동사 뒤에 pp가 나왔다는 건 수동태죠? 용성씨, 그죠? 수동태라는 것은 자동사는 만들면 안 되죠? He is died. 왜 시익입니까? 그래서 물론 자동사라고 무조건 안 되진 않아요.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는 수동태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좀 더 이제 advanced course에 가는 거고,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아홉 번째 혼합 가정법으로 보겠습니다. 혼합 가정법. 혼합 가정법. 혼합 가정법이라는 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취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나 가정법 과거를 섞어 놓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왜? 이거 하나 물어보면 과거나 과거 완료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별표 3개입니다, 얘도. 자, 재미있게 한번 가봅시다. 작년에 시험에 합격한다면, 합격했다면이죠. 작년에 시험에 합격했다면, 작년에 시험에 합격했다면 난 지금 여기에 없을 텐데, 난 지금 여기에 시험에 여기에 없을 텐데. 작년에 시험 합격했는데 여기 뭐하러 와 있어요, 그죠?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작년이라는 것은, 자, as I didn't pass the examination last year. 작년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I'm here now. 나 지금 공부하는, 그죠? 수험생이다, 아직도. 이런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만드는 거죠. 만들어 볼게요. 과거에 대한 것을 반대로 가정할 때는 뭐로 씁니까? had past. 이를 쓰는 게 가정법이잖아요. 그죠? 과거를 한 시제 앞서면 과거 완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그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약에 내가 합격했더라면 그 시험에 작년에, 똑같아요. last year까지는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작년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시제 법칙에서 과거 사실인데 과거 동사를 썼다. 이런 걸 직설법이라고 하잖아. 그죠? 과거 시제를 과거로 쓰면 직설법. 근데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동사를 쓰면 가정법.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내가 여기 없을 텐데, 현재에 대한 가정이니까 would not be, 이랬습니다. I would not be here now. Now 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을 텐데,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있지 않을 텐데. 그래서 현재보다 한 시제 앞선 과거를 썼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여기는 가정법 과거, 주절은 가정법 과거, 조건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어허, 과거 완료하고 과거가 함께 섞여 있구나. 혼합 가정법. 말 되죠, 그죠? 이게 혼합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처럼 쉬운 게 없는데, 가정법처럼 또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없어요. 이해가 딱 되고 머릿속에 습관화되어 있으면 쉬운데, 그 전까지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실패해보고 반복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갑니다. 복문 나왔어요. 주어 동사 대절로 되어 있는 걸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요? 있어요. 아주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한번 더 볼까요?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자,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간단하게 봅시다. 일형식 문장을 지금부터 쓸 겁니다. It seems that. It seems that. It seems that. 처럼 보입니다. 그가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보세요. He is angry. 그가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럴 수도 있죠. He was angry. 그가 화가 났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걸로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그가 지금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할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의미를 가져가는 게 그가 화가 난 것 같다. It하고 that은 저 자리에 있긴 있는데 의미를 갖지 않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쉽게 문장을 써보면 여기에 가짜 주어, 동사, 대절 이하가 진짜 주어. 대절 속의 주어를 앞으로 내서 he seems 그리고 대절 속의 주어가 it로 나가면서 이 접속사 that은 주인을 잃었어요. 그러면 역시 종을 만드는 종속 접속사도 주인과 함께 같이 순장제도, 한국사의 순장제도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동사가 저 모양으로 있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뭐야, 첫사랑에 실패하고 그녀가 떠나갔어요. 그놈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거 머리 자르잖아요. 변신하잖아요. 변신합니다. 언어도 사람의 역사, 문화, 그리고 어떠한 전통 이런 걸 다 흡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He seems 하고 나갔으니까 얘를 준동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투부정사로 바꿔요, 얘를. 투부정사로 바꿀 때 단순형인 to be angry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런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느냐. 밑에 거는 he seems 쓰시고 여기는 was란 말이에요. 화가 났었던 것 같다. 지금 막 흥분하고 있으면 화난 것 같다. 화가 났었는지 아직도 얼굴이 발그레하다? 화가 났었는가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투부정사는 투비가 아니고 얘가 먼저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보다 한 시제 앞선, 현재보다 앞선 상태라고 해서 to have been이라고 쓰고 angry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사를 완료 부정사라 하며 이런 부정사를 단순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가 항상 동사에 담겨지게 되는데 먼저 발생한 동작이나 상태는 완료라고 그래.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완료라 하면 갑자기 현재 완료, 과거 완료와 혼돈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완료 부정사, 완료 동사, 완료 동명사, 완료 분사 그러면 완료란 말이 준동사에 붙으면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개념이 아니라 주절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완료 동명사, 완료 부정사, 완료 분사라고 하면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개념이 아니라 주절의 동사보다 먼저 발생한 사건이다. 즉, 주절의 동사가 현재면 이 완료 분사, 완료 동명사, 완료 분사는 현재 완료나 과거란 얘기예요.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완료 동명사, 완료 분사, 완료 부정사는 과거 완료란 얘기예요. 시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시제 앞섰다라고 해야지 현재 완료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보세요. 현재니까 화가 났었던 이 상태가 현재보다는 앞서서 발생한 과거나 현재 완료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10번을 보시면 밑에 보세요. People say that.
The man was killed in the Korean War. 이때 대절이 주어니까 앞으로 나왔다가 is set 하고 그죠? by people이란 말이 쓰여지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통 사람들은 말하지 사람들은 믿지 사람들은 생각하지 자 이렇게 누군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고 말한다는 것을 영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논문이나 내지는 어떤 논설이나 또는 예, 여러분 논술 같은 경우 시험 볼 때 뭐뭐라고들 합니다 이런 말씀은 빵점이야 나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러이러한 첫째 이러이러한 둘째 이러이러한 셋째 이유가 명백합니다 그 주장이 설사 반감을 하는 그런 주장이라도 논리정연하게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해야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중에 가서 면접 볼 때도 똑같아요 무조건 좋다고 다 그냥 옳소가 아니라 그거에 자기가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논리정연하게 그 이야기를 피력할 수 있어야 훨씬 더 플러스 요인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대절 이렇게 줍니다 이 대절이 지금 목적어잖아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믿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이 말을 굳이 안 써주고 싶으니까 얘가 목적어인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두 가지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대절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is said by people 이렇게 됐는데 세상의 영어 주어 대절이 이렇게 길고 동사는 짧고 뒤에 일반 주어는 생략되면 주어와 동사가 동양적 사고방식처럼 머리가 큰 가분수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어는 싫어하기 때문에 얘를 가짜 주어로 세우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뒤에다가 대절을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수동태예요 근데 by people은 일반 주어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가 바로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seems가 아니라 is set이 나오니까 거기 보시면 보세요 it be pp 대절로 되어 있는 것은 대절 속의 주어를 앞으로 내서 bpp 투부정사 형태로 쓰는데 밑에 예문을 보시더라도 대절 속의 the man을 앞으로 내서 the man is set 그리고 was killed는 아까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민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to have been killed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료 수동형 부정사.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다.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셀 수 없는 명사 그러면 영어에서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와요. 최근에 나왔던 것이 홈워크 있어요. 홈워크. 자, 그는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숙제 때문에. 예? 틀려요. many homeworks가 아니야. 숙제를 셀 거야? 선생님 세도 되잖아요. 국어 숙제, 수학 숙제, 영어 숙제. 아니죠. 숙제 그러면 그냥 셀 수 없는 전체적인 셀 수 없는 명사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명사들 보세요. homework, percentage, rubbish 하면 쓰레기죠. damage 하면 피해죠. advice는 조언, 충고. merchandise, 상품, influenza, 독감, furniture, 가구, 정보, 의류, 농산물, 부, 지식, 재미, 화물, 짐, 또는 우편, 쓰레기, 사냥감, 문구류예요. stationery, 그럼 문구류, equipment, 장비, 기계류, 시류, 그죠? 경치류, 보석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주얼리 이런 것들은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he was angry. 그는 화가 났습니다. as he had many homeworks. 1위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별게 아닌데 그럼 왜 이것을 출제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명실공히 세계 10대 경제국인 Republic of Korea, 그죠? ROK예요. 대한민국의 공무원인데 저런 거를 문서 작성할 때 틀려. 얼굴에, 그죠? 먹칠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들을 문제 내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핵심은 다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열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대명사, 부정대명사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대명사 그러면 우리는 네거티브한 프로나운이라고 생각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정해놓고 쓰지 않는다는 거야. 자, 여기를 보십니다. 정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부정이라는 말이 쓰거든요. 근데 뭐 이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여기 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원이, 우리가 어떤 영어를 공부할 때 목적어 자리에 사물을 쓰느냐 사람을 쓰느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원은 사람을 나타냅니까? 사물을 나타냅니까? 얘만 가지고는 몰라요.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고 사물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게 얘입니다. 특별히 사람이나 사물에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대명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게 사람인 경우에는 이렇게 쓰잖아요. One should obey his parents.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리는 자신의 부모님께 복종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나타내요. 그렇지만 give me one. 나에게 하나만 주세요 할 때 이건 한 사람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물건 어떤 거든지 하나 달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문장으로 사물도 되고 사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대명사로 잘 쓰인다. 이게 부정대명사의 원리입니다. 근데 봐봐요. 거기 원은 디아더와 함께 딱 두 개 있을 때 한 개는 원, 또 하나는 디아더. 거기에 3번 보세요. 원과 어나더는 A와 B는 별개의 것이다. 요거 하나 설명해 볼게요. 자, 보십니다. 여러분하고 저가 조금은 이제 나름대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보고 이런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to know each one thing. 자, 세미콜론, to teach is blank. 자, 안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사람도 있어요. 많이 알면 잘 가르치는 게 일반적인데, 아우, 안다는 것과 가르치는 건 별개의 문제인가 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알아. 그 친구는 항상 우리가 스터디할 때마다 우리의 스터디 그룹을 주도하는 아주 멋쟁이 친구야. 그런데 시험 보고 왔더니, 늘 공부를 배우던 학생은 합격, 가르치던 사람은 불합격. 이거 참 이런 아이러니가 많아요. 왜 그럴까? 저도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원인은 딱 하나예요. 너무 아는 게 많아도 안 돼.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야, 또. 할 수 있는 거에 분명히 알아서 다른 거 버릴 수 있는 건 가지를 쳐버려야 되는데 전부 데리고 가려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가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거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끝페이지까지 가면 100개가 중요한데 내가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강의하면서 앞에서부터 충분히 열심히 해서 한 10개 얘기했어. 그럼 나머지 앞으로도 90개 들으려면 5, 6개 더 공부해야 되잖아. 이렇게 공부해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선 중요한 걸 먼저 빨리 주는 거야. 그 다음 중요한 거 또 주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또 주고 그래서 그거를 몇 번이고 회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강의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는 차례차례 나가지만 우선적으로 일과 공부에도 핵심적인 걸 쭉 얘기하고 이과 쭉 얘기하고 쭉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 다시 앞에서부터 와서 또 나가요. 자질구레한 걸 또 나가요. 수업을. 그리고 마지막 달에 가서는 또 앞으로 와서 다시 나가요. 그래서 제 강의는 3회독 반복되는 강의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강의를 저는 시도해 오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도 아는데 합격이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합격은 별개의 문제인가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 입장에서는 위 거, 여러분 입장에서는 밑에 거. 그러니까 요구하고 똑같아요. 자, give me another.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주면 show me one. 하나만 보여주세요. 아, 제가 많은 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자 하나만 사주세요. 그럼 하나만 보여주세요. Show me one. 하나 딱 주어.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보여주세요. 그럴 때 뭐합니까? Show me another, give me another 그러잖아. 그 another,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another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를 A라고 보고 이것을 B라고 봤을 때 A와 B는 별개의 것이다 그럴 때는 another를 쓰는 거지 other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The other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 사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 확실하게 근거를 잡아놔야 되는데 여기에도 여러분 공부할 때 제가 도표를 그리지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말로 설명하지 않아요. 도표 있어. 나만의 도표가 있어요. 그림을 딱 그리면 머릿속에 빡 들어가도록.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형용사의 어미가 바뀌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 자,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단어잖아요, 단어. 아무리 많이 공부하면 뭐해? 단어 모르면 그 안다는 것 자체가 파워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많이 공부는 안 했어도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 바퀴벌레를 속속들이 잘 잡아서 여러분이 소화할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 그 사람 못 따라가죠. 단어 참 안 외워지죠? 단어 몇 단어나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어도 진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한 천 단어 정도. 그렇다고 뭐 1부터 천까지 세야지 그게 아니고 고시가에서 떠도는 단어들이 있어요. 고시가 그러면 어디 있어요? 고시가 그러면 요즘은 사이버 상이니까 뭐 고시가라는 것 자체가 좀 무색하긴 한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노량진이나 종로나 이런 데서 떠도는 것들이고 진짜 뭐 행시나 사시나 이런 건 신림동이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서 떠돌고 있는 고시가의 영혼 그 단어들 압축해보면 그게 불과 한 3천 단어 정도밖에 안 돼요. 더 오래오래 나가면 5천 단어까지 되겠지만 그래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1천 단어 정도 좀 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선까지 가는데 1800 한자에 맞는 1800 단어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여러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reading comprehension을 통해서 나머지는 조금씩 습득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죠. 처음부터 이따만한 거 두꺼운 거 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외우는 방법을 동원해서 막 얘기하고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애를 써서 외워야 될 단어를 뭘써 기억해야 이런저런 방법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예 단어 외우지도 않고 처음부터 요령을 습득한다.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1000단어에서 1800단어까지만 가면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데 여기 13번의 단어도 그런 거야. 최근에 나온 거 한번 볼게요. 최근에 나온 거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예문으로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It is regretful that she failed in the sorry. Should 써야죠. Should fail in the test. 자, 그녀가 그 시험에서 실패하다니 유감스럽다. 맞아요? 실패한 사람을 보면, 그죠? 실패한 사람을 보면 유감스럽다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아우, 진짜 안 돼서 유감이야. 힘내, cheer up. 그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regretful은 유감스러운이 아니라 후회되는 이런 뜻이에요. regrettable 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어미가 바뀌는 걸 보세요. ful로 끝나느냐? table로 끝나느냐?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지금 제가 예문으로 든 그러한 단어 형용사 없죠? 없잖아요. 본강 시간에 뒤에 교재엔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이 반드시 얘는 먼저 외우라는 얘기예요. 얘가 꼭 외워야 되는 겁니다. 수능에서도 이런 단어들은 꼭 먼저 나와요. 우리 시험 문제를 만드는 기준이 수능 시험이거든요, 사실. 왜냐? 대한민국에서 문제를 만드는데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하는 쪽이 수능 문제, 영어 문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이블처럼 사용해서 잘 이용하려고 문제가 거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바로 거기 있습니다. 다 외우면 좋겠지만 처음에 industrial, industrious 그런 것부터라도 여러분이 우선 시작해서 하루에 하나씩만 외우면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다 외워요. 이렇게 편하게 간다. 14번 보겠습니다. 형용사가 보이면 부사를 생각하고 부사가 보이면 형용사를 떠올린다. 자, 명사 대명사는
명사 대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가 주로 되는데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는 주로 수식하거나 도와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시험 문제 이겁니다. 14번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보는 거죠. 보세요. She can speak English fluent before people. 자,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 앞일지라도 유창한 영어를 말할 수 있다. 오케이? It's wrong. 틀린다는 거예요. 왜? 이게 fluent가 유창한이란 뜻이죠. 유창한이란 말은 형용사죠. 그럼 유창한이 얘가 얘를 수식하고 얘가 얘를 수식하면 되겠네요. 그럼 부사구, 형용사, 명사 딱 되잖아. 아니에요. 얘는 fluent가 아니고 fluently라고 바꿔야 돼요. 부사로. 사람들 앞에서도 유창하게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유창한 영어가 아니라 영어는 딱 정해져 있는 표준어가 있는데 그걸 유창한 영어로 유창하게 영어를 말한다는 거죠. 방법론적. 그러니까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거예요. 얘를 수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형용사가 보이면 상대적으로 부사가 보이면 형용사를 보시는 그런 방법을 보셔야 되는데 거기 시험에 나오는 샘플레가 거기에 나오는 거 최소한 다섯 개의 기본 샘플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칠판에 얘기한 거는 4번 테마예요. 여기 보세요. speak 완전 타동사 English 목적어 부사 써야 되는데 형용사 썼다 이거예요. 말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이 샘플이 그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15번은 좀 이제 중간에 제가 약간 쉬어가는 코너를 만들어 놨어요. 본강 시간엔 더 재밌게 하겠지만, 절반만 보여드릴게요. 왜? 아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 외우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로드맵. 내가 영어라고 하는 긴 터널의 어법을 공부할 때 30개는 꼭 알고 가자. 딱 머릿속에서 30개 정도 쭉 나올 수 있으면 대박. 여러분 대박이에요. 자, 거기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예요. 무어가 레스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 봅니다. 잘 봐요. 무어하고 레스는 어떤 느낌이 있는지 잘 보세요. 무어는 맨이나 머치의 비교급이죠. 레스는 뭐의 비교급이에요? 리들의 비교급이죠. 어쨌든 얘는 긍정적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부정적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교급이 이렇게 떠도는 거, 공중에서 이렇게 비교급이 떠돌잖아요. 그러면 뒤에 꼭 달라붙는 녀석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 친구들도 그런 녀석이 있죠. 야, 나 오늘 용돈 났다 그러면 와가지고 야, 밥 한번 사. 이런 친구 꼭 있잖아.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앞으로 이렇게. 없으면 없어. 개콘도 안 보냐, 인간들아? 자, 그래서 보시면 뭐 뒤에 항상 붙는 게 뭐예요? 댄이잖아요, 댄. 그죠? 댄입니다. 레스도 꼭 따라 붙는 게 있어요. 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영어의 관용 표현으로 노를 붙인다는 거예요. 노를. 이러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뭐든 앞에 노 붙일 때하고 레스든 앞에 노 붙일 때하고 달라요. 뭐든 앞에 노를 붙이면 뜻이 단지 그래서 only의 뜻입니다. only의 뜻이에요. 근데 less than에 less가 than을 만났을 때 앞에 no를 세우면 얘는 무슨 뜻이냐 하면 뭐뭐나 뭐뭐만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as much as입니다. as much as 뭐뭐만큼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더 나가 봅시다. 여기 뭐가 있어요. 그럼 또 than하고 만나겠죠. 여기 또 less가 있어요. 그러면 또 than하고 만나겠죠. 이번에는 more than less than 앞에 no를 붙이는 게 아니고 이번엔 not을 붙여요. not을 이번엔 not을 붙입니다. 그래서 자 기억 봅시다. more than less than 앞에
노낫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위에 건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기껏해야 라는 뜻입니다. 의미는 at the best, at most, at the most 이렇게 되고 마지막 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적어도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at the least 또는 at least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걸 외우려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쭉 쓰면서 외워도 좋은데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이렇게 외우는 거 잘 보세요. 무엇에는 단지 노만 붙인다. 무엇에는 기껏 해봐야 낫을 붙인다. 말이지 무엇에는 단지 노만 붙인다. 무엇에는 기껏해야 낫을 붙인다.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여기 잘 봐. 여기 기훈 씨. 놀랬을 때는 만큼. 놀랬을 때만큼은 여기까지. 놀랬을 때만큼은 냈을 때는 적어도 낫을 붙인다.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자, 녹음해도 좋아요. 보세요. 허이, 뭐되는 단지 너만 붙인다. 허이, 뭐되는 기껏해야 낫을 붙인다. 박수 안 치네. 자, 리듬을 타셔야 돼. 언프리디 랩스터 봤죠? 하나, 둘, 셋, 넷. 무어대는 단지 노만 붙인다. 허이, 무어대는 기껏해야 낫을 붙인다. 허이, 놀랬지. 놀랬을 때만큼은 레스 되는 적어도 낫을 붙인다. 허이. 박수 나와야지, 이 사람들 지금. 내가 지금 쇼를 하고 있는데. 자, 외웠을 것 같지만 머리만 혼란스러워졌다. 이렇게 쫙 자막에 깔려요. 제가 이거 찍으면. 근데 잘 보시면 법칙이 있어. 무어는 대납해. 한 번씩 붙고 레스는 대나 앞에 한 번씩 붙었잖아. 그 앞에 노냐 나시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제일 먼저 한 건 단지 외우려고 하는데 어렵지만 단지 노만 붙여. 무어대는 단지 노만 붙인다. 허이 무어대는 기껏해야 낫을 붙인다. 허이 놀랬지. 놀랬을 때만큼은 레스대는 적어도 낫을 붙인다. 허이 이러면 박수가 촥 나옵니다. 진짜 미친 듯이 일어나서 막 침을 뱉는 친구도 있어요. 호이호이 하면서. 자, 아닌 것 같아? 한번 해볼까? 아닌지 진짜로? 자, 이렇게 해서 15번에 일단은 그래서 no more than, not more than, no less than, not less than 그렇게 외워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시도 사지선다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물론 뭐 경찰이나 다른 데서는 다 사지선다형이었었는데 유독 서울시만 오지선다형이었었잖아요. 수능처럼, 그죠? 근데 여기다가 그때 이 서울시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하나 붙여서 낸 거예요. 노 베러 댄 도 마찬가지다. 지까지 게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노 베러 댄 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는 as good as 이렇게 씁니다. as good as 되겠어요. 그래서 봐봐요. 뭐되는 단지 노만 붙인다. 허이 뭐되는 기껏해야 낫을 붙인다. 허이 놀랬지. 놀랬을 때만큼은 less 되는 적어도 낫을 붙인다. no better than 도 마찬가지다. no better than 도 마찬가지다. 짝짝짝짝. 기훈 씨 웃느냐고 불을 못 보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외우고 딱 들어가면 2차, 그러니까 이게 스타크래프트의 오리지널 버전이라면 다음 단계는 이제 스타크래프트의, 그죠? 응용 버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있죠? 위에서부터 내가 오늘은 이걸 너를 죽여주고 말겠어. 이러면서 죽으라고 외워봐야 외워지겠지만 딱 밥 먹고 돌아서면 또 어려워져요. 제가 그래서, SM. 저 삼성그룹에서 제가 수업할 때, 저는 사실은 공무원으로 가는 것보다 신림동에서 7급, 또 그 다음에 간평 노무사형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2002년부터 했는데, 거기 그 이제 기업의 노무사형어, 간평사형어 이런 거를 출강을 나가면서 제가 이거를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년도 넘은 거예요, 벌써 이게. 근데 이거 딱 해줬더니, 그 서울대 사회학과 나온 한 그때 과장님이셨었는데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지금 일본 가 계신 걸로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선생님 이거 항상 시험에 나올 때 되면 꼭 그 시험 범이면 쉬는 시간에 막 외우고 영어 시험 딱 받자마자 그거 나왔으면 얼른 체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쇼를 해주시니까 머릿속에 오래 남는데 글쎄 얼마나 갈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만나서 참 재밌는 영어를 했다. 영어 재밌으면 끝이지. 아, 재밌어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재밌으니까 만나지 재미없으면 만나요? 남자친구 마찬가지지. 영어도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어는 내 친구. 빵빵빵. 빵 터지잖아. 그죠? 이렇게. 자, 16번에 관계대명사. 이것도 이제 사자성어를 하나 슬쩍이도 쓰겠습니다. 뭐냐 하면 16번은 이거예요. 아까 사자성어 다시 주동수태 동동시제 본동준동 세 개 얘기했어요. 20개 있어 이게. 얘만 닦아서 얘기하고 쫙 써놓고 있죠. 나중에 쫙 설명하잖아요. 지금부터 영어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디베이팅 하면서 자기가 연구한 걸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스터디 그룹을 할 때 딱 얘기하는 겁니다. 1. 주동수태하라. 주어동사를 보면 수화태를 확인하라. 2. 동동시제하라. 동사와 동사를 보면 항상 시제를 확인한다. 3. 본동준동. 모든 문장은 주어동사를 찾는데 그 동사가 본동사 영역인지 준동사 영역인지 빨리 판단하도록 한다. 그거에 맞는 답을 찾는다. 지금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사자성어, 다섯 번째 사자성어의 네 번째 사자성어는 관대불완. 관부완전. 야, 선생님 영어도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사자성어를 이어.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봐봐. 관대는 관계 대명사는 뒤쪽이 불완전하고 관계 부사는 뒤쪽이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 관대 불완 관부 완전. 관부 뭐야? Where, When, Why, How. 얘들 다 부사잖아. 그렇지만 접속사의 기능이 있으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완전문. 이건 다 관계 대명사는 뭐예요? Who, Whose, 소유격, Whom, Which, That. 전부 다 대명사니까 얘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을 하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기능에서 대명사 기능이 스스로가 포함되어 있으니 뒤쪽은 뭐야? 불완전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게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가장 상식이면서 마름 라인, 기초가 되는 건데 저걸 이제 어떻게 시험 문제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제 패턴을 10개 정도는 한번 쭉 익혀놓으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안 나오는 문장 긴 거 없죠. 조금만 길게 쓰면 다 준동사 붙고 다 관대 관부 다 붙어 있잖아요. 거기. 어? 그거 그냥 눈으로 찍 보고 직독직에 딱딱 이거네? 그 말로 하면 그게 스피킹이고 들릴 때도 딱 저런 것들은 when, where, why, how 그러면 쭉 연결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패턴이 바로 여기에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16번에 그게 첫 번째입니다. 거기 보세요. 관대명사. 불완전문에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d in. 그죠? 이제 인의 목적어 없잖아. 그러니까 which 써야지. 두 번째 문장은 this is the house where I lived. I lived 뒤에 전치사 없고 where가 부사로서 이 부사는 어떤 뜻이냐? And here의 뜻이에요. And there의 뜻이고. 이 집이 그 집이야. 그리고 나는 여기 살았었지. 그리고 나는 거기에 살았었지인데 And here의 의미가 where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말리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위에 비교해서도 뭐대는 단지 너만 붙인다. 뭐대는 기껏해 넷을 붙인다. 이랬었지만 16번에서 밑에 있는 두 개 전치사 위치 전치사 훔도 완전문이 된다. 완전문이란 뭐다? 일형식 오형식의 능동태. 이게 본강 시간에 제가 그죠? 주저리 주저리 콩 나와라 판 나와라 떠들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우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쫙 이 스토리를 한번 메인 스토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훨씬 쉬워져. 그 중간중간 잃어버려도 돼. 왜? 내가 어떤 지하철 노선에 처음부터 끝까지 환승역, 주유역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중간 정도에 하나 역을 잊어버렸다 해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앞에서 너무 차근차근 차곡차곡 공부하면 지쳐.
그리고 머리의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포기하기 쉬워. 또 가려면 너무 먼 길까지 시간이 많이 들어. 그럴 것을 우리가 한번 쭉 갔다 오고 다시 한번 가서 쭉 가고 사이사이에 필요한 거 가고 이러면 훨씬 빨라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등위 상관 접속사라면 상관이라는 건 서로 관련된다는 뜻이죠. 위에 있는 슈퍼바이저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되게 쉬운 건데 토익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토익이나 지텔프, 터플 이런 건 그냥 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죠? 한 번씩 나와.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거잖아요. 그죠?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구문이잖아요, 이게. 그 이거를 자, 여기 동사 쓰고 싶어. 자, 여기에 너뿐만 아니라 그도 이렇게 써보겠어요. Not only you but he 하고 동사를 딱 씁니다. 여기에 올 것이다. 여기에 올 것이다. 여기에 그죠? 있다. Here now 라고 썼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쉬워요. 그러면 여기는 동사를 you 하고 he, 너하고 그 사람이니 두 명이니까 여기다가 are 라고 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주어 동사를 보면 수일치를 체크해야 되는데 뭐 뒤에 그죠? 부사 있으니까 수동태는 뭐 말도 안 되고 여기는 요 가까운 녀석이 동사를 지배하는 거예요. 틀렸잖아요. 아라고 쓰면 is라고 써야지. 그렇죠? 나오니까 현재 동사 써야 되겠죠? 이런 게 바로 주동수 동동시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1번, 2번, 3번, 4번에 마지막에 be as well as a까지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앞에 나와 있는 a, s, s, b, a 비교급 된 b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당락을 결정하는 등위 상관관계예요. 밑에 거를 이걸 틀리는 사람들은 바보인데 죄송합니다. 바보는 아니고 훨씬 더 떨어질 확률이 크고 위에 ASSB, 그죠? S1급 ASB, 비교급 된 그런 형태가 오히려 시험에서는 당락을 결정한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강 시간에 여러 가지를 그죠? 주저리 제가 가능성을 가지고 제 수업은 여러분 지금 보셨겠지만 예문을 계속 가지고 책에 있는 예문을 한번 여러분 쓱 읽어오면 더 좋고 안 읽어보더라도 예문으로 보여주는 수업하지 내용만 떠드는 수업은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리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보세요. 올바른 명사절의 적용 원리. 영어에 적용되는 명사절은 소위 말해서 명사와 같은 기능이 있는데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구조원에서도 셀 수 없는 명사 그게 참 중요하다고 하고 넘어왔지만 명사 만약에 인호, 메어리 또는 뭐 in and Mary 이런 명사가 나온다 그러면 영어의 문장 속에서는 얘네는 반드시 주어가 되든 아니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되든 보호가 되든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명사는 잘못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명사절로 쓰이는 게 총 6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4개밖에 얘기 안 했네요. 그렇습니다. 두 개는 사실 시험 문제의 비율로 보면 10% 미만이에요. 10번 시험 문제가 명사절에서 나온다 그러면 두 개의 명사절은 10번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비중인데 그래도 단 한 번이 명사절이 되어도 얘는 명사절인 거예요. 근데 6개, 악마의 숫자 6이 명사절의 역할로 등장하는 개수인데 그중에서 4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 보세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명사절 그러면 요즘에 아주 그저 대세인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간접의문문이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간접의문문이라고 되어 있죠? 간접의문문 살짝 얘기해 볼게요. 간접의문문. 자, 보겠습니다.
자, 미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녀석이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Who is the most그 사실 연예인들은 뭐 복귀가 쉽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연예인들도 진짜 예? 돈 잘 버는 사람 많지 않고 극소수예요. Who is the most famous 가장 유명한 그죠? 예, singer in Korea 라고 딱 외국인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Who is the most famous singer in Korea? 요즘에 누가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가수냐? 뭐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를 알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미국에 와서 미국 문화를 알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예요? 아, 거기 지금 유행하는 노래 정도 하나는 할 수 있어야 친구 사귀기가 쉬운 거지. 그죠? 기훈 씨 안 그래? 노래할 중에서 뭐 가서 술 한잔 먹고 내가 노래 배운 게 있는데 한번 불러줄까? 귀엽게 실수하지만 열심히 그 문화를 익히려고 하는 그 애절한 그 표정 그리고 그죠 애교 이런 거 보여주면 애들이 금방 좋아요. 그냥 한국 사람들 외국인이 특히 미국 사람이 한국에 무슨 어떤 공직에 임무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첫 번째 듣는 게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지하철 탔는데 이러고 있다고 화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죠? 우리 문화에서는 괜히 뭐 앞에 있는 사람한테 실실거리고 웃었다가는 큰일 나요. 앞에 딱 맞은편에 그죠? 여학생이 앉아있는데 그냥 실실거리고 웃어봐. 큰일 나 이거. 근데 걔네는 지하철 같은 거 타보면요 딱 눈 마주치면요 싹 미소가 벌써 이래요. 근데 그 미소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내가 동양인도 지하철 타고 우리나라에서 내가 한번 이랬다 큰일 날 뻔했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막 버떡 일어나더니 나가더라고요. 야 진짜 문화가 이렇게 무서워. 그러면서 두 번째 교육시키는 게 뭐냐 하면 한국의 교통 상황은 러시안 룰렛 같다. 언제 발사가 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 다녀라. 응? 그런데 요즘에 그죠? 미국인 친구들 이렇게 보면요. 무단횡단 더 잘하고, 아니, 적응하는 무슨 개구리들 같아. 무단횡단 더 잘하고, 그 다음에 차도 막 남북하게 무는 친구도 많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죠. 이 두 가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워낙 표정이 그러니까 화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있어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가 가장 유명한 가수냐? I don't know. I don't know 썼습니다. 다른 색깔로. I don't know. I know 해도 상관없어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누가 가장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인지. 하지만 추천해 줄 수는 있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뭐 사실 노래를 잘 못하는 수도 있고 항상 언제나 최고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I don't know where but 이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I don't know 다음에 여기다 쓸 때 보세요. Who the most famous singer 그 다음에 is in Korea 마침표 누가 의문 대명사 가장 유명한 가수인지 한국에서 나는 모르겠다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걸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의문사 동사 주어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직접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쓰는 건 직접 의문문, 이렇게 쓰는 건 간접 의문문이야. 근데 간접 의문문 한번 째려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잖아. 그죠? 명사절. 이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타동사 뒤에서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간접 의문문이라 한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제가 막 웃기려고 했을 때 웃어줬기 때문에 팬서비스를 하나 더 드리면 보어가 있고 지금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알이 됐는데 얘가 보어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가 이렇게 주어 자리로 나와 이렇게 주어처럼 행동해도 되지만 여기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대로 그냥. 요거는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의문사, 동사, 주어의 모양으로 써도 되는데 이때는 얘가 주어고 얘가 주격보호로 있어도 인정을 해줍니다. 두 가지, 요 두 가지 다 허용이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잘 보셔야 돼요. 저건 두 개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9번 볼게요. 그래서 명사절 하나 간접의문문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의문사 주어 동사를 간접의문문이라 한다. 말 되죠? 자, 19번에 문두에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등장하면 문장의 적용 원리는 주절은 반드시 도치가 된다. 그래서 준부정어, 부정부사구 등장시 준부정어 밑에 써야죠. 준부정어가 뭐가 있어요? 자, 리들, 하들리, 스케어슬리, 그 다음에 웨어리, 셀듬. 리들, 하들리, 스케어슬리, 웨어리, 셀듬. 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준부정어예요. 거의 뭐뭐 아니다.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일 때야. 형용사 아니고 부사일 때입니다. 만약에 리들을 머니 이러면 이때는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지 동사주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부사일 때라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정부사고 뭐야? 나시나 내보지 뭐. 나시나 내보 부정부사. 부정부사는 얘입니다. 자, 아주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왼쪽에 준부정어나 부정부사인 나시나 내보가 문두에 나오면 뒤에 동사주어가 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도치됐는지 확인해 봐. 도치가 뭐냐? 비동사 주어, 두 주어 원형, 더스 주어 원형, 디드 주어 원형.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have, has, had 주어 pp. 조동사 will, shall, can, may, would, should, could, might 주어 원형. 이런 거란 말이야.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게 시험 문제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왜? 문두에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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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dly, 결코, under no circumstances, in no way, on no account 이렇게 강하게 부정적 의미를 문두에 팍 지르는 특징이 영어의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도치가 잘 일어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잘 봐요. 여기 하나 덤으로 반응이 좋으니까 윤용성, 민아씨 잘 봐. 여기 이게 문두에 나란히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나와.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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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는 거죠. 얘도 부정부사고 얘도 준부정어이기 때문에 부정적 의미가 충돌이 나요. 이게 이중부정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부정어 중복이에요. 이중부정의 부정어 중복은 불가능하다. 이해되십니까? 그것까지. 20번 체크하고 잠깐 쉽시다. 접속사, 전치사, 구별과 적용 원리. 접속사, 주어, 동사는 이렇게 외우셔요. 접주동, 접주동 이렇게 외우는 거야. 소쩍 세우는 소리 들리죠? 접주동. 아니야? 참 나도 충청도 좋아하는데 충청도 분들은 진짜 얌전하셔. 접주동, 접주동 그러면 찍찍 쨍쨍 그러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 반사가. 자, 뭐 그건 그렇고 다 문화니까 사랑해 줘야죠. 자, 여기 보시면 거기 나오는 이제 접속사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이 부분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예문 하나 볼게요. She 그죠? lived in the house. 자, she came in. 너무 고정관념으로 보지 마라. 언어는 이때 in은 전치사,
이때 이는 부사. 그녀는 그 집 안에서 살았다. 그 집에서 살았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왔다. 이 뜻입니다. 안으로, 뭐뭐의 안에서.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그래요. 전치사의 목적어. 그죠? 그러니까 전치사는 목적어를 뒤에 꼭 가져야 돼. 얘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뭐라는 거야? 부사라는 거예요.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인데 똑같이 왜냐하면 자 폭설 때문에 heavy snow because of heavy snow 폭설 때문에 이때는 얘는 말 그대로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는 명사 명사로 이렇게 갖는단 말이야 목적으로 그런데 because 그 다음에 여기다가 heavy snow 이리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얘는 접속사기 때문에 방금 했던 것처럼 접주동, 접주동 이래야 된다는 거야. 접속사는 뒤에 주어동사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렇지만 전치사는 명사명사고만 있으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 그래서 이거 뒤에 명사명사고 이거 뒤에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이거 뒤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또는 이거 뒤에 주어 동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이거야. 그래서 거기 나오는 접속사 전치사 구별은 진짜 간단한 원리인데 실수하면 대한민국 공무원, 경찰 공무원 그죠? 모두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가끔씩 퉁퉁 튀어나와요. 그래서 베스트 30에 제가 넣은 거예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자, let's take a breath. About 10 minutes. I'll be back. Okay? 자, 잠깐 쉬겠습니다.